자, 첫 번째는 5성의 세이버 베니 엠마입니다. 베니 엠마가 이제 심한 가짜가 강화가 되면서요. 마요이가의 선물 A로 변경이 돼서요. 원래는 해피 한 턴과 크리 위력어 최대 40%짜리 3턴 부여하는 거에서 끝났는데 강화돼서 아츠 성능 최대 30% 3턴 상승, 그리고 자신에게 MP를 이제 최대 30%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화받은 게 삼성의 세이버 질드레입니다. 자, 군략 시인 아군 전체 보급 위력어 판턴이라는 자기는 쓰지도 못하는 스킬이 이제 이게 성처녀의 개선이라는 스킬로 강화를 받으면서요. 아군 전체 보급 위력어 판턴, 아직까지도 그 최대 16%라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강화받은 게 뭐냐면은, 자, 아군 전체 이게 또 질서 특성을 가진 아군 전체는 크리 위력어 최대 50%짜리 3턴을 부여하고요. 플러스 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군 전체는 보구 사용 시 차지 단계를 두 단계 상승시키는 거 1회 3턴짜리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필드에 별의 힘을 가진 아군이 있을 때 스타를 20개 획득하고요. 더해서 자신에게는 매턴 스타를 최대 15개 획득하는 상태를 3턴 부여합니다. 질서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군이라면 이제 크립뻥 받으면서도 보고 차지 단계 두 단계 상승업을 받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에 강화받은 거 가겠습니다. 자, 5성 어쌔신 클레오파트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클레오파트라. 자, 황금률이 강화를 받아서요, 네, 이시스와 같이 A가 되면서 이제 원래는 자신에게 MP 획득량 최대 40%짜리 3턴 부여랑 매턴 MP 10% 획득 상태 3턴, 그리고 HP 최대 1000짜리 회복하는 상태를 3턴 부여했는데, MP를 그냥 최대 30% 증가해주고 강화 성공률을 최대 40% 상승 3턴을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삼성의 캐스터 아스크레피오스입니다. 뱀의 주인이 강화됐고요. 랭크가 올랐어요. 자, 원래는 아군 전체 MP 최대 20% 증가에다 약화 상태 해제라는 그래도 좀 쏠쏠한 효과였습니다. 네, 꽤 쏠쏠한 건데 여기에 또 추가로 아군 전체에다가 아츠 성능 최대 20%짜리 3턴 부여를 하고요. HP 회복량 최대 100% 3턴짜리 부여를 하고 자신에게는 1회 3턴의 근성을 부여합니다. 드디어 자신도 근성을 써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5성의 라이더 이스칸달이 드디어 카리스마가 강화를 받았습니다. 저편으로 향하는 자들이라는 스킬로 바뀌면서 공격력어 3턴 20% 최대 20% 아군 전체한테 부여하면서 방어 무시도 3턴 부여를 했는데, 플러스 자신에게 최대 30%의 MP 충전을 부여합니다. 드디어 MP 차지가 생겨났습니다. 4성의 어쌔신 니토크리스 보구가 강화를 받았고요. 자, 어디 바뀌었나? 원래는 적 전체에게 낮은 확률로 오버차지로 확률 업하는 낮은 확률에 즉사 부여를 하고 강력한 공격을 하고 방어력 다운 3턴 20%짜리 3턴을 부여하는데, 자, 여기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적 전체에 강력한 공격을 하고요. 공격을 먼저 합니다. 보급 공격을. 그리고 방어력 다운 3턴짜리도 걸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스킬 봉인 한 턴도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차지로 상승하는 중간 확률의 즉사를 부여를 합니다. 플러스 필드를 물가로 바꿔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 강화에서는 이제 일반 아비게일입니다. 일반 아비게일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수용복도 같은 포리노의 보고 레어도 5성이기 때문에. 자, 일반 아비게일도 이제 마녀 재판이 강화가 돼서 세일럼의 마녀로 됐습니다. 재판 안 받나봐요 이제는. 적 하나의 차지 단계 한계를 감소시키고 공격력을 최대 20% 3턴 다운시키던 효과가 이제 스킬 쿨도 9턴에서 8턴으로 줄어서 최대 6턴으로 줄어들었고요. 거기다가 자신에게 공포특공을 부여합니다. 공포특공 100% 최대 100%짜리 한턴 부여를 하고 MP를 20% 증가시킵니다. 자신에게. 네, 특공 생겼어요. 특공이. 삼성의 아처 빌리더 키드.
자, 심한이 강화를 돼서 이제 소년 악당왕 아카만이라고 돼 있는데 뭐 악당왕이라고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원래 회피 한 턴에다가 크리 위력 최대 32%짜리 3턴 부여하는 거였는데, 자, 회피 한 턴은 그대로고 크리 위력은 이제 최대 50%로 증가했습니다. 네, 50% 3턴으로 증가를 했고요. 거기다가 자신에게 그대로 퀵 성능 최대 30%짜리 3턴을 부여하면서 스타 집중도를 한 턴 부여하고 스타를 최대 30개 부여를 합니다. 자, 다음날로 넘어가면은 룰러, 5성의 룰러 제임스 모리어티가 강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보급 위력 업을 한 턴 부여했는데 오버차지로 상승하는 것을, 근데 이번에 3턴으로 증가됐고요. 연속해서 때리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서 이제 원래 보구 딜이 위력이 450%였는데 600%로 그냥 딜 자체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1성의 어셋은 샤르로트 코르데가 받아갔습니다. 샤르로트 코르데가 받아가서 엉터리 플래닝이라는 스킬이 이제 천사의 배제 암살이라는 스킬로 바뀌면서요, 원래는 아츠뻥 30% 그리고 혹은 크리뻥 최대 50% 3턴 그리고 보급 위력어 최대 50% 3턴짜리를 랜덤으로 발동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자신 선택해서 발동할 수 있고 스타도 최대 20개 획득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5성의 포리너 포쿠사이가 강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얘 강화받은 게 제일 잘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얘 지금 뭐 버그 있다는데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원래는 그냥 적 전체에게 인트공을 하는 거가 전부였는데, 자, 보그 전에 자신에게 MP 획득량 한 턴짜리 업하는 거 최대 30%를 최대 30%가 아니군요. 그냥 30%군요. 예. MP 획득량 업 30%를 한 턴 부여를 한 상태에서 적 전체한테는 아츠 공격에 대한 내성 20% 다운 3턴 부여한 뒤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MP 충전이 좀 잘 돼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삼성 라이더 적 토마. 자, 무의 백반 말이 강화를 받았는데 아이콘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회피였는데 원래 효과가 자신에게 스타 집중도를 확률로 한 턴 부여하고 무적 관통 상태 한 턴을 확률로 부여하고 회피를 그냥 확정적으로 한 턴 부여하는 거였는데, 자신에게 무적 관통 세 턴 부여하고요, 스타 집중도를 한 턴 부여합니다. 그냥 이제 확정적으로 발동이 돼요. 그리고 회피 상태 부여를 한 고 하고 매턴 자신에게 스타 획득 상태 최대 15개 3턴 부여하고요. 그리고 최대 15개의 스타를 그냥 획득합니다. 자, 5성의 캐스터 강화는 멀린이 받았습니다. 탐험모가 받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 같은데 멀린이 받았고요. 자, 무엇이 바뀌었는가? 환술이 바뀌었는데 환술도 이제 스킬 쿨이 한 턴 더 줄어들면서요, 자, 아군 전체에 무적 한 턴 부여하고 스타 발생률 업 한 턴이었나? 예, 한 턴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아, 적 전체 크리 발생률 다운 3턴도 있긴 한데 이건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다가 크리 발생률 업 3턴으로 하면서 크리 위력 업 최대 50% 3턴을 아군 전체한테 부여하고, 그리고 아군 전체한테 MP 10% 추가를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군 전체에 대해 즉발로 MP 30 충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무적에다가 전체 크리입니다. 4성의 캐스터 너서리 라임이 강화됐습니다. 여기도 아이콘이 바뀌었네요. 네, 변화 스킬이 강화를 받았는데요, 변화는 원래 자신에게 방어력업 30% 한 턴 부여를 하고 방어력업 최대 30% 3턴 부여를 추가로 해주고 약화 내성 최대 40%짜리 3턴을 부여해주는 스킬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자신에게 아츠 성능 최대 40% 3턴짜리를 부여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아군 전체에 어린이 서번트의 MP를 최대 20% 증가시켜주고요, 아군 전체에 동화 특성의 서번트들의 보급 위력을 20% 증가시켜줍니다.